송원재TV 시작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어그로를 떤다. 그러니까 관심을 받기 위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어그로를 떤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입니다. 이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국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언제나 이렇게 어그로를 떱니다. 난동을 부립니다. 오늘도 난동을 부리다가 경호원들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65세 이상 이 지하철 무료 승차하는 부분을 없애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발끈했습니다. 이게 참 폐륜적인 짓이다, 망나니 짓이다라고 하니까 이준석은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항의해줘서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어그로를 떨고 싶은 것이죠. 정책, 정치, 공약 이런 것보다는 어그로를 떨어서 관심을 끌어보겠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몇몇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그 가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그로를 떠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동훈을 비롯해서 오늘도 윤재옥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민주당의 공작 정치에 놀아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적정한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당 지도부를 믿어달라라고 했는데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은 역시 이것도 어그로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지 않은 이런 뉴스, 앞서서 기분 좋은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 한동훈의 메시지는 언제 들어도 매력적입니다. 꽃피는 4월 봄에 꼭 승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의원들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승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소모될 뿐이다, 우려를 했다, 자기 대선 후보인데 굳이 이렇게 당에 몸을 담아서 선거만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원장까지 맡아서 공천도 해야 되고,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손에 피도 묻혀야 하고 이런 오물을 묻혀야겠느냐, 그런 걱정이 있었지만 자신은 오히려 거꾸로 4월 10일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소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있다면, 얻은 것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모두 소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헌신 아닙니까? 이런 헌신이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꽃피는 봄에 꼭 승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분 좋은 뉴스였습니다. 이제 기분이 좀 좋지 않은 뉴스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어그로를 뜨는 것에서 제가 어제 이재명이 이 자신의 피습을 놓고 배후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죠. 이게 배후가 있다, 음모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곧바로 정신이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심한 표현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정신 나간 행동이 아니면 뭡니까? 이재명이 그러면 앞으로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도 음모가 있고 배후가 있고, 이재명이 밥 먹다가 이 돌을 씹어도 음모가 있고 배후가 있는 것이 됩니다. 이래서 이건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짓거리입니다. 이재명이 무슨 뭐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겠지만 총선에서 그게 정치적 의도로 자기 계산대로 가겠습니까? 개딸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꼭 같은 그런 행동들입니다. 지금 강성희는 저번에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르고 뭐 국정기조를 바꿔라 이런 고함을 질러서, 사실은 이게 경호원법 위반입니다. 폭행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정권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 이 행사 진행하는 것, 정상적인 진행 이런 것을 방해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이렇게 하면 이 경호원에 의해서 제지가 당연히 됩니다. 경호원들은 당연히 자기 업무에 의해서 이 제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성희가 오늘 전북에서 열린 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대통령과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손을 잡고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세 차례 고함을 질렀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꿔라 이런 식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를 했습니다. 고함을 지르면 안 된다. 손을 놓아드려라. 윤 대통령은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경호원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입을 막고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제지를 하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각종 언론에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인사를 하다가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다가 경호원들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짜뉴스입니다. 강성희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뭐 말도 못하나 말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말해도 됩니다. 뭐 국민들의 목소리 전달을 강성희가 뭘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언론의 자유는 뭐 얼마든지 보장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폭행을 행사한 겁니다. 이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이어도 이렇게 대통령의 신체를 압박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 곧바로 경호원들의 제지를 받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것, 이런 건 제가 정신 나갔다 소리를 하기가 그래서 어그로를 뜬다라는 말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합니다. 강성희가 관심을 받고 싶은 겁니다. 강성희 식의 이 강성희의 뭐 전력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진보당의 강성희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의정 활동, 강성희가 아는 국회의원의 행동이 아마 이것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뭐 좀 관심을 끌어보자, 분란을 일으켜보자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에게 국회 앞에서 신발을 집어던진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일반인의 경우에 감정적으로 또는 뭐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 이것도 경호원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 강성희는 입건하는 것이 어떻느냐 봅니다. 강성희가 한 행동은 일반인이 뭐 이렇게 했다면 또 뭐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감정이 있어서 격해서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강성희는 의도한 겁니다. 어그로를 뜨기로. 지금 국회고 어디고 대통령만 나타나면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강성희는 입건하는 것이 맞다. 이건 처벌하는 것이 맞다.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행사장은 이 강성희를 끌어내고 난 다음에 굉장히 행사 진행이 잘 됐습니다. 거기에 모인 전북 도민들도 어느 지역 못지않게 윤 대통령의 말에 호응을 했고 윤 대통령도 전북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면 또 뭐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건 폭행, 경호원법 위반으로 입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이 이제 뭐 아무도 관심도 없고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이낙연 참 이 이준석을 데리고 앞으로 신당을 하려면 이낙연이 아마 골치 좀 썩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입장에서 이 이준석과 따로 하고 싶지만 또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준석을 안고 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뭐 이준석은 각종 티격태격 뒤에서 뭐 별의별 이런 장난질을 칩니다. 뭐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는 게 그것밖에 없고 이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협잡질이죠. 협잡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밖에 모릅니다. 또 오늘 공약이다라고 하면서 노년층의 그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 대신 월 만 원씩 12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5세로 되어 있는 것을 70세로 바꾸는 것은 지금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의논 중입니다.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아예 폐지하겠다라는 건 이준석의 의도가 읽힙니다. 관심을 좀 끌어보자. 또 분란을 좀 일으켜보자. 또 이 노년층을 때리면 청년층의 이 관심은 좀 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얄팍한 계산입니다.
이준석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죠. 대한노인회의에서 김오일 회장이 성명을 내고 이건 뭐 아연실색할 만한 일이다. 참 망나니 짓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준석이 고맙다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그럴 겁니다 아마. 어그로를 떨려고 한 거니까요. 적극적인 피드백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계속 이 공약을 계속 앞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펼쳤습니다. 뭐 이준석이 공약을 내야 그 공약은 뭐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실행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이준석이 지금 뭐 당을 만든다, 당의 색깔을 정한다, 당헌을 만들었다, 민주당 거 다 뺏기고 안철수 당 다 뺏기고 왜냐하면 조금 이따 또 해야 되거든요. 이낙연과 함께하면 또 만들어야 하니까 뭐 대충 뺏겨서 해라. 그러니까 이준석의 머릿속에는 이 정치가 자신은 그냥 게임이고 놀이인 겁니다. 이게 지금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무책임하게 떠드는 것 그게 정치이고 관심을 받으면 정치고 적당히 유권자 갈라치기 해서 좀 자신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좀 나오면 그게 자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심 정도인데도 그걸 지지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어그로를 떤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속으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과 이준석은 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치료가 필요한 사람 일반 우리 사회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이 국회에 여의도에 많습니다. 오늘 이 김건희 여사의 그 디올백 가방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계속해서 하태경을 비롯해서 김경률 지금 마포에 가서 정청래와 붙겠다라고 하는 김경률 이수정 그게 뭐 더해서 참 김무성까지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도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당의 기조가 이미 있다. 그러니까 정치 공작이었다. 이 몰카였다. 이 정치 공작에 당한 것이고 이 정치 공작은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이런 정치 공작 가짜뉴스는 한두 번도 아니었고 지난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앞으로도 뭐가 터져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당의 기조에 맞게 좀 발언을 자제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제가 더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총선 국면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악마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짜뉴스 이게 총선 전략입니다. 그 유일한 총선 전략입니다. 선거는 어차피 이 승부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항을 해야 합니다. 선거 전략상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부분을 계속 거론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김건희 여사 이 가방 부분 이게 특검 거부를 하면서 이 가방 부분도 있어서 특검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총선 지나서라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제 이게 국민들의 많은 여론이 있은 건 사실입니다. 또 부적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들은 사과를 하라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 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민주당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걸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그래 사과를 했으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또 어떤 가짜뉴스 지난 대선 후보 당시에 나왔던 그 많은 녹취록 또 뭐가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의 기조를 좀 따라달라. 김건희 여사가 그 가방을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받은 게 잘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공작이지만 좀 부적절한 건 맞다. 그런데 대응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민주당은 지금 물불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하태경을 비롯해서 이수정 모두 자제를 해야 합니다. 자제하지 않는 것은 어그로입니다. 어그로. 자기들만 뭐 굉장히 이렇게 좀 돋보이려고 하는 이렇게 하면 조금의 호응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당 전체가 총선은 승부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번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큰 승부입니다. 이런 승부에서는 당 전체가 이겨야, 이기는 방향으로 가면서 자신의 계산들도 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면 이게 자신의 정치적 계산에는 좀 맞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끼치게 된다. 결국은 자기들에게도 손해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런 전체적인 총선 전략을 생각할 때다. 그게 지금 오늘 윤재옥이 부탁한 내용입니다. 차마 말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왜 혼자 이렇게 튀려고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튀어서 해결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당장 총선 전략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에서 고민 중입니다.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묻고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총선 전략으로 또 다른 방안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지켜봐야 하는 것이 민주당은 지금 이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사과해라. 가짜뉴스 뭐든지 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의 기조를 좀 따라달라. 따르지 않는 의원은 버려야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총선 전략에 어긋나는 뭐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가 아무리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버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김무성에 대해서는 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참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민망하다. 기분 좋지 않은 뉴스들이었는데 다시 끝은 기분 좋은 뉴스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한동훈의 저 인기, 한동훈의 저 지지율, 뭐 한동훈 자신이 잘한 것이지만 모두 당원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 모두 힘을 모아준 결과입니다. 당연히 한동훈은 모든 것을 헌신하겠다. 4월 10일까지 모두 소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일을 대부분의 정치인은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